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5, 4, 3. 정치인들 국민을 두려워하게. 시민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목요일 박영선과 안진걸의 사람 속으로 지난주에서 두 번째 이렇게 코너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 혼자서 진행할 때보다 민생경영연구소 운영위원장 겸 언론위원장 그리고 정말 산전수전 다 겪고 팔방민으로 유림난 박영선 시사평론가님과 함께하니 너무 든든하고 마음이 편합니다. 우리 박영선 평론가님 요즘에 스픽스에도 방송 데뷔하시고 지난주 금요일 날 끝반도로 이번 주에는 스픽스와 함께 양대산맥인 서울의 소리에 데뷔하셨고 박영시 11. 이제 뭐 뉴스공장 뉴스버스만 남았는데 뉴스공장 아니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님이 고정 출연도 제안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네. 인사 한번 하시고요. 네. 후보님은 안필영선 제가 따로 제가 멋지게 네. 소개를 하려고 하고요.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만났습니다. 그간 일주일간 지금 언론 보도 주요 문제점들 지적하고 있었고요. 그중에 가장 큰 갈등과 쟁점이 있었던 한동훈과 윤석열 이 갈등 봉합 이런 쇼들이 있었던 거 짚어봤었고요. 이번 주에 또 목요일 우리 사람 속으로 또 새로운 뉴페이스를 네. 모시는 시간이 왔는데요. 또 여러 가지 방송 몇 편 해보니까 나름 또 이 분야에 제가 부족하지만 점점 하루하루 더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박영선 TV 시작했습니다. 4일 됐는데 벌써 구독자가 100명이 넘었어요. 오, 110명 현재 110명. 네. 오늘 제가 200명까지 만들어보자고요. 저는 조금 아니야. 저는 욕심 안 내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어쨌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선 TV를 치면 예전에 우리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였던 박영선 선생님 그분 TV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구독자가 3만 명이 좀 넘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박영선하고 TV가 한 이렇게 띄어쓰기에서 박영선 TV를 만들었는데 우리 박영선 운영위원장님이 근데 그래도 검색이 잘 안 되던데 그래도 박영선 TV 치면 그 쇼츠가 하나 국회에서 정동관 국회 기자회견을 데뷔하셨거든요. 이재명 암살 미수 사건과 박근혜 전 야당 대표 테러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가 너무 달랐다. 한쪽은 완전히 축소 은폐하고 박근혜는 완전히 자살 보도하고 박근혜를 완전히 띄워주는 계기로 삼고 이재명 대표는 너무 축소하고 은폐하고 너무 희한하다. 그 언론 보도 비평을 했거든요. 원래 언론 전문가니까. 네. 실제 이제 대학 전공이 신문방송학이고 성대 석사는 뭐였죠? 언론 매체. 아, 그러니까 성대까지 학부하고 석사가 매체, 그다음에 박사가 그 유명한 중앙대 의정학과. 의학과 된다 하나. 의학과가 우리 국회하고도 연동되고 여성의정이라는 사단법이랑 연동되었고 그러니까 이제 의정학 언론학을 전공하셨으니까 전문가잖아요. 그게 쇼츠가 많이 봤어요. 박영선 TV에서 그게 검색이 되더라고요. 박영선 TV를 치면 네, 네, 네. 여러분 박영선 TV를 검색해가지고 일단 구독 좋아요. 아 110명에서 111명 벌써 한 명 늘었잖아요. 그럼 그 쇼츠가 첫 번째 쇼츠인데 박영선 TV에 네. 2800명 본 거예요. 그럼 그걸 클릭하고 밑에 해피미디어 08에선 박영선 TV를 치고 들어오면 박영선 TV 연결이 되는 거죠.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박영선 TV를 처음에는 박영선 장관님이 아니고 우리 박영선 시사평론가님 나옵니다. 그래서 그로 박영선 TV를 지금 111명인데 오늘 200명까지 만들어보고요. 그다음에 오늘 주인공을 드디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저희랑 아주 많은 인연이 있습니다. 박영선 시사평론가님과 저희 함께 이 90년대 노태우 군사독재 정권을 몰아내기 위해서 정말 전두환 노태우 일당을 몰아내기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이고요. 국회에서 저는 보좌관 안 했지만
전 NGO 시대 두 분은 또 네. 이렇게 보좌관으로 아주 맹활약한 분들이죠. 그리고 허태정 대전시장님 비서실장 또 여기 마시고 아주 대전에 역량이 있는 투쟁과 정책과 봉사 마인드 세 가지를 다 갖추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필영 전 대전시장 비서실장님을 모셨는데요. 대전에서 여기까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안필영 전 대전시장 비서실장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안필영입니다. 야, 멋있고 든든하게 생겼습니다. 자, 본인 인사를 소개를. 네. 안필영은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그 지금 현재 그 더불어민주당 서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해서 열심히 뛰고 있고요. 그 전에는 대전시에서 비서실장도 했고 그리고 그 전에 대전시 중앙협력본부장도 했고요. 그 전에는 국회에서 보좌관 생활 한 10여 년 한 거죠. 그래서 그 국회에 있을 당시에 그 대표적으로 많이 했던 게 이제 금산법을 시작으로 해서 경제민주화, 그다음에 BBK 그리고 그 효성 비자금 사건, 그러니까 대통령 처가 그 관련됐던, 그리고 최근 마지막에 이제 최순실 청문회까지 그 근래 20년 안에 극직국직한 이슈와 네. 민주당과 야당이 주도했던 네. 사회 정책을 네. 주도했네요. 그렇죠? 네, 네, 네. 좋습니다. 근데 약간 재밌는 게 이제 의원님 여러 분 모셨죠. 대표적으로 박영선 의원님도 계셨고 네네. 그래서 박영선 시사평론가님과 이름이 같은 동명이인 박영선 의원님 보좌관도 했었어요. 네네. 또 다른 의원은 어떤 분들이었어요? 아, 의원은 그 다른 그 16대 때 잠깐 이제 예전에 뭐 조재한 의원 뭐 이런 아 조재한 그 민주당이잖아요. 네. 네. 거기서 이제 시작을 했던 거고요. 네. 그리고는 거의 대부분 이제 그 보좌관 안 할 때는 대전에서 활동하고 대전 시당의 정책실장도 했고 그리고 이야. 민주당이 처음으로 대전시장을 그 뺏어온 게 이제 권선택 시장 때거든요. 네. 그때 선거 때 제가 총괄기획실장도 했었고 그래서 대전에서 그러니까 주로 이야기를 막 하셔야 돼요. 내가 대전에서 네. 서울에서 보좌관 할 때는 이제 아까 정책인데 네. 특히 이제 대전이랑 인연을 많이 하셨는데 네. 대전에서 학생운동도 아주 열심히 하셨고 네,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권선택 시장 캠프에서 네. 총괄기획실장. 총괄기획실장. 네. 허태정 캠프에서 거기서는 뭐 비서실장을 했으니까 네. 거기서 이제 총괄 상황실장. 총괄 상황실장하고 네. 비서실장을 해야 되고. 네. 그럼 대전의 그 선거 네. 국면, 그다음에 정치 역사, 현재 정치적 상황 아주 빠삭하시겠네요. 뭐 그렇죠. 뭐 대전 상황은 제가 뭐 제일 잘 아는 후보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고. 아, 그리고 대전 이제 다 통틀어서 네. 저희는 네거티브는 안 하지만 포지티브는 팍팍 밀어줍니다. 네. 그러니까 그 대전시에 있었기 때문에 대전시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대전의 정치지형 그 대전에서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이 과거에 어땠고 현재 어떻고 미래가 어떨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대략 조금 보이는 상황 뭐 이 정도. 그 본인이 하셨던 대전시에서 역할 중에 그래도 유의미하게 대전시의 변화 발전을 위한 어떤 기획 아이템들 조금 관심 있게 추진했던 것들 몇 가지 홍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비서실장이라는 자리가 사실은 그 어떤 거를 막 주도해서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근데 너무 나서면 또 특별히 또 관심 견제를 받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대전시에 걸려 있었던 그 소송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민간 특례공원 관련해 가지고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걸 대전시가 반려하니까 소송을 걸었는데 1심, 2심을 다 진 거예요. 그래서 그 비서실장으로 되면서 그때 당시에 소송 구조나 이런 거를 다시 짜서 대전시가 민간 특례공원 개발을 그 불허한 것이 단순 변심이 아니라 대전시가 처음부터 그걸 일관되게 반대해왔다는 거를 증명해서 대법에서 파기환송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대법 파기환송 확률이 한 5% 쉽지가 않죠. 네. 아, 그럼요. 네. 굉장히 어려웠는데 5% 정도도 안 될걸요. 네. 네. 그거를 이제 이끌어낸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코로나 상황이었으니까 이제 그 대전시가 이제 코로나 여러 가지 대응을 했는데 그 저희가 이제 임기가 끝나고 난 뒤에 받은 상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때 당시 했던 건데 코로나 대응을 잘한 지자체로 대상을 받았죠, 대전시가. 아, 네. 허태정 시장님이랑 네, 할 때도 네, 네. 오, 뭐. 뭐 특별한 사례가 대상을 받을 만한 무슨 이슈가 또 좀 있었을까 궁금해요. 뭐 재난지원금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다 그때 당시에도 잘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잘 했고요. 그리고 선제적으로 많이 했고 또 그때 당시에 그 그러니까
격리 시설 이런 거를 주민들 설득해 가지고 동의를 받아서 이제 그 설치를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많이 했죠. 네. 남필령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여러분 느낌이 오죠? 대전에서도 아주 열심히 살아왔구나. 그리고 민주당 원래 그 광역시당 정책실장을 아무나 안 시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남도당 정책실장, 경북도당 정책실장은 그 지역 현안과 정책에 가장 전문가이면서도 또 이슈파이팅 잘한 분, 대전시당 정책실장까지 하셨으니까. 예, 예. 그다음에 아까 말한 이제 제가 참여연대 시절에 우리 안필령 보좌관님이랑 경제민주화, 재벌개혁과 민생경제 살리기, 살경제 약자를 보호하는 입법 계속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은 완전히 이제 증명이 된 거죠. 거기다 행정 경험으로서 비서실장, 대전시 중앙행정법, 그러니까 서울사무소장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학생 신입생 때부터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 이 서울의범 집밥이자 투쟁을 해오고 지금도 이재명 대표와 함께 민주당을 혁신하고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심판하는 투쟁을 하고 있고 정책이면 정책, 봉사 마인드 봉사 마인드 다 거쳤어요. 네. 그러니까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회 출신 보좌관들이 국회 많이 진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또 그것도 의미가 있죠. 준비된 맞습니다. 입법가로서는 준비된 전문가고 그리고 입법과 행정을 두루 경험을 해보는 게 엄청나게 큰 그 바로 이렇게 첫날부터 국회의원으로 바로 할 수 있으니까 수습 기간이 없이 첫날부터 뭐 몇 선 의원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입법 전문가들이 지금 국회로 많이 진출할수록 시행착오가 많이 줄어들 수 있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사실 연습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정치에서 사실은 그렇게 훈련시키는 구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보좌관 출신들이 그런 강점들이 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보좌관 생활을 하면 이제 중앙 정치를 관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방 행정까지 다 경험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제가 그 큰 강점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중앙 정치에서 어떤 것들이 논의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에서는 어떤 것들이 논의돼야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게 가장 큰 강점이지 않을까. 혹시 뭐 예결위는 해보셨어요? 예결위 잠깐 했습니다. 네. 네. 예, 예. 그러니까 그 중앙 정치에서 국회에서 입법 보좌관을 하면서 예결위를 했고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기재위나 정무위를 또 오래 네, 하신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정부의 집행 구조, 재정 구조 그리고 예산 확보 방법들을 아주 충분하게 이미 알고 계실 거여서 대전 지역 정책 관련해서 대전의 현안, 수건 사업들에 대한 뭐 제도적인 개선 그리고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예산 확보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탁월한 이렇게 기능을 갖고 계신 거죠. 그 제가 그 공약 발표 뭐 이런 거를 하면서 사실은 그 예산 관련돼서 대부분 이제 국회의원들이 지역 발전 뭐 이런 공약들을 하긴 하는데 그거와 별개로 사실은 이제 윤석열 정부 문제를 지적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가 이제 뭐 검찰 독재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 차원을 봐야 될 거예요. 하나는 그 검찰 권력을 그 남용하고 뭐 막 멋대로 하면서 이제 검찰 독재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다른 하나는 그 예산과 관련돼서 국민의 삶과 관련된 건데 예산이 이거를 아주 그 자기들 맘대로 사용하고 그리고 그 이 구조를 막 바꿔놓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국회에서 그 어떤 시스템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정권에 따라서 후퇴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사실은 기재부 공무원들의 힘이 너무 세요. 그리고 그 기재부 공무원들이 그 아예 이제 국회가 손을 못 대게 하려고 지금 뭐 재정준칙 이런 걸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국회가 다시 논의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거를 그 정부가 맘대로 못하게 하려면 예산 법률주의 이런 걸 도입해서 예산을 법안처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주장을 하고 그런 공약을 그걸 국회가 사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죠. 제가 지금 그 공약을 보니까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지금 아직도 안 들어오고 계신 분들 빨리빨리 들어오세요. 그리고 박시영 TV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영이 형 우리 시간대 피어서 해줘. 아 작은 유튜브도 먹고 살았을 거 아니야. 예, 박시영 대표님하고는 제가 아주 정말 절친이고요.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배님입니다. 네, 이제 워낙 거기도 그 정치 신인들 응원을 많이 해줘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안필령 후보님 보시고 박시영 TV에서 초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초대해 주세요. 보세요. 안필용 네. 공약이 이재명과 함께 정권 창출 너무 마음에 들고 예산 법률주의 도입한다. 미국은 예산안이 법률이잖아요, 여러분. 네, 맞습니다. 우리는 법률이 아니라 정부가 그냥 제출해가지고
국회에서는 감액밖에 못해요. 증액은 네. 조금밖에 못해요. 그래서 거의 법률이 아니라 정부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의회 기능이 너무 약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의회가 네. 미국처럼 아예 법률처럼 처리해가지고 주도권을 잡고 그러면 제일 민심을 잘하니까 민생을 맞습니다. 잘하니까 네. 횡재세 도입으로 이재명 대표 기본사회 구현 다 마음에 든다. 다 마음에 든다. 교통 인프라 구축 소상공인 전문 연수 유치 요건 대전에 있다 그렇게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네, 대전. 대전 지금 서구신가요? 네네, 박병석 서구. 국회의장님이 네, 불출마 선언한 거 네. 좋습니다. 이렇게 중진들이 불출마 해줘야 되고요. 더 이상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하고 싸울 자신이 없는 분들 성실하게 안 싸우는 분들은 이번에 다 불출마 해주세요. 신인대에게 맡기세요. 김민기 위원장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네네. 아니 방금 저 보좌관도 잘하잖아요. 김민기 네, 위원장님. 김민기 위원장님 국토위원장으로서 진짜 감동이었죠. 예, 그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네. 김민기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부터 시의회 의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삼선 의원이셨는데 국토위원장이셨고 양평 고속도로 조작 관련해서 위원장들은 거의 진행하면서 사실은 질의를 잘 안 해요. 그랬는데 김민기 위원장님은 거의 질의를 안 하셨다가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 윤석 그 우리 갑자기 생각이 원희룡 원희룡의 국민희룡 원희룡 원희룡 씨 원희룡의 거짓말과 자료 제출 거부와 그리고 각종 사안에 대한 거짓에 거짓이 쌓이다 보니 폭발을 하셔가지고 진짜 잘하셨어요. 국토위원장님이 네. 조목조목 문제들을 다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의원님들 간에 이 비어있는 공간들을 다 빽빽하게 채워주셨던 위원장님이신데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본인이 좀 이후로 출마를 후배들에게 그리고 이런 새로운 세대들에게 감동적이었어요. 네,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셔서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그 제가 그 이제 이재명과 함께 정권 창출을 걸고 하는데 사실 후보들이 그런 걸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그걸 했냐면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 이거의 상징이 사실 이재명 대표거든요. 그렇죠. 그 검찰 권력을 남용해서 이재명 대표를 탄압하고. 그리고 야당 대표하고 대화를 안 하고 그 마치 범죄자로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프레임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그 윤석열 정부의 가장 나쁜 모습인데 그거의 상징이 이재명 대표다.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에서 출마하는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와 함께 싸워서 이 정권을 무너뜨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당 후보라면 이재명 대표와 함께 정권 창출을 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리고 그게 이번 선거를 관통하는 흐름이 아니겠나.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따지면 이재명 대표와 함께 정권을 만드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그 슬로건을 이재명과 함께 정권 창출을 한 겁니다. 아, 멋집니다. 좋습니다. 저는 그 슬로건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도 많이 하는 사람이지만 어쨌든 똑같아요, 생각이. 아니 지금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이 정치 검찰 독재 정권으로서 무속 비리 비선 정권으로서 자신들의 엄청난 비리는 덮고 그 모든 걸 현 대표인 이재명을 악마하고 정치로 죽이고 그래서 그걸로 총선을 그냥 정권 심판이 아니라 이재명 심판으로 프레임을 악마처럼 바꾸려고 하고 전 대표인 송영길도 별거리에서 압수수색 100번 해갖고 구속까지 시켜놓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 이재명과 송일에 대한 개인 친소는 넘어서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이 정권과 싸우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송영길과 연대하는 거고 특히 현 대표인 이재명을 아직까지 2년 내로 만남도 안 가진 자들이 인간입니까? 그렇게 악마하고 중대 범죄자니까 그런 극악 무도한 무리들이 암살 미수까지 생각한 거 아닙니까? 배경에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기본사회도 너무 좋았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박영선 안필요 아니냐 보니까 딱 동진데 벌써 지금 재밌는 연락이 왔어요. 박영선 우리 사평론가의 대전 친구가 정경수 변호사라고 있어요. 네. 대전 중구죠. 네. 동구. 동구의 예비후보님. 네. 우리랑 이제 이 안필영 그 비서실장이랑 이제 연배도 비슷하실 텐데 이분이 우리 방송 보고 안 찍을 때 방송 때 우리도 나도 출연시켜달라.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인기가 안진걸 TV에 정치 신인 소개가 나름 핫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예. 같은 지역구에 여성 보좌관 출신. 아, 그래요? 네. 네, 저희는 뭐 네. 같은 지역에 계신 분도 지금 한 두 번 정도 겹쳐서 저희도 해본 적 있어요. 뭐 네. 저희는 뭐 연락이 오면 가끔 소개해드리려고 하고 이름까지 소개는 하겠습니다. 네. 같이 활동했던 우리 여성 보좌관 또 새로운 정치 신인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지혜 보좌관과 네. 그렇죠. 함께 잘 알아요. 또 하고 있는데 여성 네. 선배로서 여성 후배를
특별히 격려해주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안필 부장관님이 또 선의 경쟁을 웃음으로 해서 웃음으로 이렇게 네. 맞이하는 모습도 예인데 보기 좋습니다. 아니 이재 부장관도 정말 훌륭한 친구예요. 그리고 열심히 뛰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당내 경선이니까 예. 경선을 할지도 네, 뭐 네. 어떤 다른 방식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은 친구다. 그러니까 저는 정치 원로들이 그 자진 사퇴하고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준 곳에서는 다양한 정책과 다양한 인물들이 선의의 경쟁을 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네. 선거 자체가 지역분들이 가장 적합한 후보를 뽑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서로 후보들끼리 경쟁하고 네, 네. 좋은 정책 만들어내고 그리고 우리 당과 함께 그리고 맞습니다. 또 다른 대선까지 준비할 수 있는 좋은 후보들이 많이들 나와주시면 좋겠다. 근데 그 지금 대전이 가장 많은 후보가 있는 곳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서구갑이 그렇습니다. 아니 대전이 굉장히 민주당이 그동안 역량 있는 분들이 정치를 잘해오셨어요. 정책이나. 그래서 비록 지난 지방선거는 워낙 윤석열 정권 정말 초창기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장우라고 하는 아주 극우 극단주의자죠. 그 국민의힘 내에서도. 나 오늘 이번에 그 충남도에서 김태흠이 하는 짓도 봤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쵸, 네. 맞아요. 그거 좀 이따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네, 그 가까운 곳이니까 대전에서 가까운 대전 충남 이렇게 엮여 있으니까 서천시장에서 저는 윤석열 한동훈 김태흠이 정말 엄청난 만행을 했다고 보거든요. 이야기해 주신데 정경수 변호사님 이제 그 저기 우리 안일 TV 들어와서 슈퍼챗 쏴주시면 바로 저희가 출연 안일 TV 방영을 출연할게요. 그리고 제가 이분들 대전까지 오셨는데 출연료도 가난해가지고 저희는 돈 들어오면 다 꿈속 청년 장학금이라든지 또 청년단체 돕고 어려운 이웃들 도와버리니까 그래서 우리 오늘 박영선 평론가님하고 우리 안필영 전 비실장한테 그 중소기업에서 하는 콩매주 된장 청매실 고추장 제가 앞에 이렇게 네, 출연료로 준비해놨고 특히 우리 안필 모자한테는 임세은 소장님 우리 민생 공동 소장이거든요. 네네. 자기 책을 일단 산더미째 갖다 놨어요. 누가 이제 사줬겠죠? 분들이 친한 분들이 네 뭐 다섯 권 사면 자기가 두 권을 갖고 와서 세 권을 우리 민생이 기부해 주신 것 같아요. 몇 명이라고 여기 산더미는 거짓말이고 한 열 권이 있는데 한 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안필 모자관이 오시면 드려납니다. 네. 그분은 이제. 그분도 이제 신인으로 관악의 종달새 돌풍을 불러일으켰죠. 응원 드리고. 재밌는 게 제가 그래서 두 분한테 유튜브로 권하는 게 임세은 후보는 아침 아니 점심 여유로 틈 맞는 날 버려갖고 동네 자영업자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네. 선거운동도 하고 지역경제도 살리고 외부에다가 그 가게 홍보도 해주니까 사장님들도 좋아하신대요. 맞습니다. 이런 방식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우리 네. 안필용 후보께서도 지금 유튜브에 영상이 4개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출연 전에 우리 또 안필용 전 보좌관님 저랑 같은 보좌관이어서 어떤 활동했나라고 찾아봤는데 유튜브에 대박난 영상이 하나 있어요. 오! 아침 새벽에 네. 장대 같은 비가 오는데 깜깜한데 우산을 들고 우비 있고 네, 사거리에서 네. 차들을 향해 인사를 하는 이게 영상이 대박이 나서 2만 6천 이상이 보셨더라고요. 아, 그거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아, 그래요. 그 네. 안필영 TV 네. 저도 들어가서 네. 보겠습니다. 사실은 그 지역의 특성이 있는데 그 서구 갑 지역에 그 뭐 지하철이나 이런 게 없어요. 대부분 이제 선거를 하면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 가서 하는데 그렇죠. 그런 게 없다 보니까 후보들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길거리 서서 인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예비후보 등록하기 전부터 매일 6시 반부터 이제 2시간 반씩 서서 인사를 하는데 이제 이건 시민들과의 약속이기도 하고 저 스스로의 약속이기도 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제 계속 하는데 이제 장대비가 오는데 그냥 서서 인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를 이제 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그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 유튜브에서 6만 뷰 정도 봤고 6만 명. 네, 예. 틱톡에서 한 2만 뷰 정도. 틱톡에 올리셨군요. 네. 그래서 그 이제 뭐 그 안에 들어와서 지지자들과 반대편이 막 싸우더라고요. 댓글로? 네. 예. 쇼한다 뭐 이런 얘기도 예. 하고. 근데 뭐 제가 쇼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사실은 이제 그 뒤에도 비 오는 날 몇 번 더 했고 눈 오는 날도 했고 사실 얼마 전에 체감 기온이 영하 20도에서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제가 시작하면서 이걸 멈추지 웬만하면 멈추지 않고 끝까지 해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한 거죠. 저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빗속에서 네. 감동적이네요. 예. 나중에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 몰아내자 뭐 이런 것도 들고 한번 해보세요. 비나 네. 눈 속에서 네네. 그러면 우리 지금 매일매일 분노가 치솟는 우리 그 범야권 지지자들도 대다수 국민들이겠죠.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을 맹종하는 안타까운 국민들도 계시지만 그럼 되게
그거 가지고도 진정성을 높이 평가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조계원, 이호수 조계원 후보는 지금 1년째 네네.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요건 내가 몰아내겠다, 심판했다니까 지역에서 지지도와 인지도가 확 올라간 거예요. 1년 동안 해버리니까. 네. 그래서 저기 이러면 안필용 가면 여기는 안필용 TV가 아니고 그냥 안필용으로 그냥 있네. TV 네네. 없이 안필용 TV도 있습니다. 검색하시면 네. 구독자 85명인데 아직은 그러니까 일부러 본격적으로 안 하셨대요. 네네. 근데 쇼츠도 있고 그러니까 6만 5천 쇼츠도 있으니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본격적으로 하시고 자 박영선 TV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아직 안 올라. 우리 인사이트 TV 26,700명, 인사이트 TV는 3만 명 만들어 주시고요. 박영선 TV는 지금 그러니까 검색을 해갖고 못 들어가고 계신다니까 지금 박영선 TV를 아까 한 명 늘어나 있어. 이게 검색이 안 되니까. 제가 개명을 할 수도 없고 지금 부모님이 지어주신 아 112명으로 두 명 늘어나 있습니다. 좋습니다. 새로 오신 분 감사합니다. 예, 예. 네. 그 안진호 TV에서 질문이 있어요. 우리 네. 안필용 비서실장님한테 네. 서구갑의 경선이 이렇게 핫한 적이 없었다. 네, 네. 그동안 박병석 전 의장님 네 번 찍었대요. 네. 좀 거시기했대요. 근데 경선 돌파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 진거리 형 질문 한번 부탁드려요. 그다음에 오맹님께서도 근본이 충만한 자세. 굉장히 그러니까 아까 말한 투쟁 정책 봉사 이게 근본이 잘 돼 있다 이렇게 응원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속 우리 안필용 후보님, 그다음에 박영선 시사평론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질문 있으면 말씀. 파랑새님도 들어오셨고요. 에코님도 들어오셨고요. 윤건희 괴물도 빨리 탄핵이 해야 된다 맞습니다. 제가 안필영 예비후보님 당선되면 제일 먼저 탄핵 동맹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야기 자 대전 서구 지금 현재 경선 후보가 한 지금 민주당이 최근에 한 명이 더 들어와서 7명인 것 같아요. 7분 네. 좋습니다. 선이 그만큼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다는 의미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다선 의원이 지역에서 불출마를 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신인들한테는 사실은 기회장이 열린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어떤 걸 하겠다라는 걸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의 장이니까 많은 사람이 경쟁하는 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저의 강점이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국회에서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 중앙 정치도 잘 알고 그리고 대전에서 행정을 했기 때문에 대전시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사실은 지역 그 제가 허태정 시장하고 같이 하면서 그 많이 했는데 그 대부분 이제 지역을 개발하고 뭐 이렇게 토건 뭐 이런 쪽으로 하는데 사실은 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사람이 사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태정 시장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의 강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우 너무 좋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궁금한 거는 지금 국민의 힘 네, 네. 비례위에서는 공관위에서는 지금 그쪽에 세 번 이상 진 곳에 네, 대해서는 네. 국민의힘이 전략 공천을 하기로 했거든요. 네, 네. 보니까 박병석 그 의장님한테 계속 도전했던 분이 네 번을 졌더라고요. 아, 똑같이 네. 계속 출마해서 네 번을 지신 분이 있어서 아마 그쪽도 전략 공천 지역이 되지 아니, 않을까 싶어요. 그 네 번 지신 분이 정치를 그만두셨어요. 아, 어차피 새로, 거긴 전략 공천 되는 곳입니다. 아, 새로운 분이 네. 한 3년 전에 당협위원장으로 오셔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도 네. 지금 후보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바로미터가 대전 충남이거든요. 맞습니다. 여기가 네. 언제나 대선과 총선에서 대한민국의 그 풍향 등의 중심이 됐거든요. 충청이 이기면 네. 충청이 이기면 다 총선도 이깁니다. 이기고 대선도 이기고 네, 맞습니다. 충청이 지면 총선도 네. 대선도 지는 거 아닙니까? 네, 이곳이 이제 양쪽에 네 번 이상을 경쟁했던 당사자가 다 떠난 네. 새로운 공간이기 때문에 새로운 공간이 열린 이곳에서 우리 후보들이 또 민주당의 좋은 후보들이 열심히 또 선전을 해주셔서 네네. 좋은 결과가 좋은 결과 만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 지역이 굉장히 그 민주당한테 그렇게 썩 유리한 지역은 아니에요. 대전 서구가 네. 왜냐하면 그 약간 그러니까 신도심 그다음에 구도심 도농 복합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약간 보수 성향도 좀 있고 예. 그리고 평판 뭐 이런 거 안면 사회 이런 거가 굉장히 강한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후보들이 그 지역을 얼마나 아느냐, 얼마나 뛰느냐 뭐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곳이다. 그리고 그 자칫하면 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후보들이 경쟁을 하고 나서도 그 뒤에 원팀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서로 후보들 간에 비방하지 않고 서로 그 칭찬하면서
잘해보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웃으면서 하고 있는 지역이죠. 예, 그 맞습니다. 경선에서 서로 간에 막 너무 헐뜯고 비난전하게 되잖아요. 경선 끝나면 불복은 못하지만 법으로 금지돼 있잖아요. 네. 안 도와줘버려요. 맞습니다. 그러면 경선에서 이겨놓은 다음에 본선에 지져요. 민주당이나 야당이. 그 얼마나 솔직히 말하면 그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당선되려고 하는 건데 경선에서 힘 다 빼갖고 당선 안 돼버려.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선역 후보 간에 하다 보면 당연히 신경전도 있고 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겠죠. 또 문제 있는 후보의 전력에 대해서도 지적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일부 지역에서 벌써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네. 또 막 친명 후보들끼리 막 논쟁하는 데도 있고 국민들은 다 그걸 보고 있거든요. 보기 안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적절히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인사이트 TV에서 김가우님께서 안필용 TV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올려주셨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김가우님께서 우리 진보의 쌍두문자 박영선 언론장님 든든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황정수님도 처음으로 인사이트 오신 제가 황정수님도 들어오셨고 인사이트 TV님 항상 자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 ISJ님께서 줄리 그다음에 뭐 등등등등 감방 갈 한동훈 감방 갈 투쟁합시다. 안선생 건강 지금 투쟁 좋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 깨구리님께서 아 깨구리님 재밌어 대전 소구분인가 봐요. 아 박병수 장한테 계속 지신 분은 이영규 변호사란 분이네요. 네 맞습니다. 아유 뭐 저희는 또 패자에게는 또 심심한 일을 드립니다. 결국은 당선이 안 되고 장기 은퇴하신 거네요. 네네. 아유, 형 또 마음이 아프죠. 딱 마음이 또 무거워지네요. 그렇죠? 금이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또 제가 이렇게 쓸쓸하게 퇴장하는 분들한테 또 위로의 마음을 드리고요. 야, 축복사님께서 대전의 일꾼 안필용.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천사님도 들어오셨고요. 여러분, 저에 대한 응원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오뚜기처럼 잘 살고 있습니다. 박영선 평론가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안필용 전 비서실장님. 오, 이 체포동의안 부결을 시위하는 거. 네네. 그때 국회 앞에서. 네네, 저도 그때. 있었는데. 네. 야, 역시 우린 동지입니다. 좋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사천 이야기 하죠. 네네네. 박영선 평론가님은, 지금 이제 어제는 또 박예슬 아나운서님하고 네, 네. 고정 프로그램을 시작했던데요. 네, 그 여의도 정비소라고요. 여의도를 싹 네, 쓸어버릴 네, 겁니까? 네. 차근차근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정비를 잘 해서 여의도가 잘 굴러갈 수 있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정치의 현장으로 만들어보고자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대한민국 언론이 좀 바로 서야 되겠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갈 수 있는 가장 최첨단의 현장에 서 있는 것은 언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천대일의 지금 언론 상황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이 이후로의 총선 대선을 이기고 이겨가야 할지 이런 것들 계속 언론 보도 모니터하면서 정치 현장과 연결해서 점검하고 짚어보는 거 하고 있습니다. 야, 그치? 여의도 정비소 매주 수요일 날 저녁 8시 10분입니다. 지금 남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스픽스 데뷔하고 서울의 소리 데뷔하고 안진걸 TV 데뷔하고 고정 프로그램 매주 화요일 날 하나 네. 그다음에 지난주부터 안진걸 TV 목요일 사람 속으로 네. 어떤 TV님 그 사람 속으로 박영선 네 사람 속으로 하십시오. 안진걸은 조그만하게 박영선의 사람 속으로 네. 이후로 안진걸 선수가 안 나와도 안진걸, 제가 진행하려고 네, 그래요. 그럼요. 그렇게 네. 하시면 돼요. 네. 저 목요일 날 바쁩니다. 갈비 나왔습니다. 제가 안 나오면 어떡해요. 예, 동생이 안 계시면 안 되죠. 네. 자, 화요일 날 박영선 박예슬의 박박자매의 여의도 정비소. 지금 현역 의원들이 그 제목 보고 깜짝 놀라고 있대요. 네. 그냥 거대한 우리 민주당 안팎의 신진 정치인들이 네, 네. 현역들 싹 다 정비해버리려고 특히 낡고 기득권의 파생에 젖어있는 현역들. 저는 정말 친문 다선호님이라고 자처하는 분들하고 586 중진 다선호님 자처하는 분들은 어쨌든 이 고통과 비극에 상당한 책임도 있으시고 근데 보니까 그분들이 또 투쟁을 안 해요. 국민들한테 제대로 사과를 해명도 안 해요. 그럼 이번 총선에는 불출마나 험지 출마로 정말 보답하셔야 됩니다. 역량 있는 시인들 많습니다. 여기 벌써 두 분만 봐도 딱 봐도 와 거의 뭐 재선 3선 원급처럼 역량을 준비를 했는데 언제까지 586 선배님들이 또 친문으로 정말 그동안 친노 친문으로 하시면서 정말 고생도 많이 했지만 그동안 누릴 것도 다 누린 분들 많잖아요. 막 장관, 원내대표, 당대표 뭐 다 그다음에 뭐 청와대에서 수석 뭐 이런 것까지 다 그다음에 최소 막 3선 4선 하신 분들 이제 그만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이게
거의 제가 보면 민주당 90% 안팎 당원들 정서고 국민들 70-80%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지적 아닌 사람들도 오래 하신 분들은 아주 잘한 분을 제외하고는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여론 한번 소개했고요. 자 이제 다시 안필용 타임입니다. 네. 아까 방송 시작하기 전부터 막 분노하셨잖아요. 네, 네. 윤석열 한동훈이 집단에 서천 재래시장에서 화재 현장에서 그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김틈까지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원래 그 네. 재난이나 사고 현장에서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건 매우 그 금기처럼 여겨지는데 이 사람들 눈에는 국민이 없는 거예요. 그 제가 그 충청도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서천 그 시장에 그 선거할 때 지원도 가보고 그래서 제 그 시장이 눈에 선하거든요. 네. 근데 거기 계신 분들이 사실은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으니까 장사를 하려고 많이 네. 쌓아놨다가 이제 정말 전 재산을 잃으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2층에 가둬놓고 자기들 와서 정치 시위하고 마치 뭐 들었다는 식으로 거짓말하고 이러고 가는데 이 사람들에게 정말 국민이 있기는 한 건가? 네. 그 자기들의 권력의 안위 또는 뭐 자기들의 쇼하는 거 뭐 이거 이상해. 그러니까 정말 국민도 없고 진심도 없고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세게 심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죠. 예. 네. 박윤선 평론님도 보시고 분노한 점 다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오늘 그 김종배 시선 집중 아침 뉴스 공장 출연하면서 김종배 시선 집중 잠깐 들었거든요. 공부하려고. 그 상인 한 분이 너무 차분히 말씀 잘하는 거예요. 2층으로 다 가시더라 그랬대요. 근데 저쪽에 윤석열 한동훈이 보이더래요. 아 이제 우리한테 오겠지 했더니 뭐 1층에 뭐 온다고 하더니 갑자기 가버리더래 다. 그래서 윤석열이 가버린 것도 황당하고 한동훈이라도 와야 되는데 한동훈이 가버린 것도 황당하고 그래서 이제 나가려고 그랬대요. 어디 가시냐 우리는 안 보고 그랬더니 2층 입구에서 건장한 사람들이 막았대요. 네. 사실상 감금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와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와. 제가 분노한 지점은 그 한동훈이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이 있었잖아요. 주말에 사퇴 운운까지 됐던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사퇴 운운을 해소하려면 그 장소가 아니라 전화로 하거나 서울에서 만나서 하거나 그럼요.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기사 제목이 눈 속에 기다림 팔짱 끼고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때 서천 상인들은 150명 200명 가까운 분이 내부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제 비대위원장이라는 분은 당대표 비대위 당이 지금 비상 위기 상황이라 비상 대책 기구를 만들어서 위원장을 하는 거고 집권 여당이에요. 그렇죠. 집권 여당의 대표가 세상에 대통령만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국민은 없는 거죠. 대통령만 있는 사태 관련한 내용을 수습하기 위해 그 네. 공간으로 삼았고 문제는 본인이 비대위원장 취임하면서 했던 용어가 내자 있습니다. 선민후사 언제나 우리 시민들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날이 뭡니까 국민 먼저 생각이 아니라 피해 상인 먼저 생각이 아니라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심기 밑보였기 때문에 다시 복구하려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 그 장소가 왜 그곳이어야 됐는지 정말 여기에서 저는 분노를 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거를 마치 상인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이죠. 또 예. 입만 열면 거짓말이죠. 정말로.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발행한 대통령 그 용산 집무실에서 발행한 그 홈페이지에 뻐젓하게 20장 이상의 사진이 한동훈하고 만나는 사진들을 쭉 깔았고 그리고 상인들 만난 사진을 깔았거든요. 네, 그 울부짖는 상인이 있는 사진은 가짜뉴스라는 지역이 있던데요. 그러니까 울부짖는 상인 위에 우리가 150명의 소상공인을 만났다. 오늘 상인들이 우리를 격려해줬다. 감동 감사했다. 거기 사진이 지금 SNS에 도는 건 사진이 들어있거든요. 울부짖는 상인이. 근데 그 상인은 항의하는 상인으로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 사진으로 돌았는데 그래서 이런 미친놈들이 나로 댓글 달렸거든요. 근데 그렇게는 대통령실은 그렇게는 안 되겠대요. 네네. 사진에 실제로는. 그래서 저는 박영선 우리 언론 전문가가 그런 팩트체크도 항상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겠습니다. 당연히 분노한 국내 심정으로 패러디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대통령실 그 사진 있는 것처럼 돌아보거든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서 그건 팩트체크를 한번 해보고요. 저는 제일 황당했던 게 와서 한 시간 전에도 제가 기다렸죠.
아니 그때 먼저 상인도 만나고 와야죠. 만났어요. 네. 한 시간이 아니라 30분 먼저 와서 기다리고 그러니까 있었고 먼저 그 30분이라도 만나서 위로하고 당에서 예. 도와줄 일이 없는지 대통령한테 더 건의할 건 없는지 당연하죠. 본인이 먼저 좀 이따 챙겼어야 되는 거죠. 대통령이 만나니까 제가 네. 10분만 지금 양해를 하세요. 네. 대통령 좀 이따 예를 들면 이제 네. 9시 반에 오십니다. 근데 제가 지금 8시 55분에 왔으니까 제가 지금 10분이라도 일단 듣고 이 지역구 마침 사무처장이 그 지역구네? 그렇죠. 정동영? 듣고 가서 이야기 듣고 10분 듣고 10분이면 이야기 다 웬만하면 듣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후속 간담회 제대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 가서 진짜 건의하면 되는데 그냥 완전히 김건희 기획도 못 꺼낸 자가 김건희 특검법도 도시특검법으로 알고 가는 자가 그 비대인 중 한 명이 좀 말이 앙뚜안 때 했다고 혼나니까 뭐 사퇴하고 당하니까 완전히 바짝 엎드려가지고 한 30분을 그냥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90도가 아니라 보니까 정확히 한 100도 정도 더 90도 아니에요 여러분 90도 더 숙였어요 더 숙이고 대통령은 저는 세상에 공적인 여당 대표인데 억울해 반말하고 어깨 툭 치고 뭐 격려가 아니 그게 언론에서는 격려로 했다고 하잖아요 아닙니다 평소의 습관이에요 네, 평소 습관으로 너 왔음마 너 새끼 요즘 까불더라 뭐 이런 거에 새끼마 너 인마 내 부하인데 거의 그 옛날 조직 보스가 그러니까 조직의 그 지금 검찰총장인 거예요 여전히 그렇죠. 검찰총장을 지금 법무부 장관을 검찰총장 기다리고 있는 그냥 한동훈 검사인 거예요 여전히 검찰 조직의 연속인 겁니다 예 검찰 조직의 연속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근데 이 기다리는 시간에 상인들은 지금 새벽 7시부터 나와서 기다렸다는 예. 거예요. 원래가 예. 그 여당이 해야 되는 일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통령에게 전달해 주는 게 사실은 여당의 정치인데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보다는 자기 목소리만 전달하는 거에 바빠서 국민들을 외면해버린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는 둘이 걸어가면서 방송이 다 있는데 와서 보니까 여기가 장동혁이 지역구다 또 반말로 그 여당 사무총장인데 헌법기관인데 그러니까 미국 국회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고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 쪽발이 어떠냐 그것도 100% 팩트잖아요 그쵸. 다시 음성 다 분석해보면 또 그 말투비슷하게 한 거예요 그래 서울은 이 새끼 많이 컸네 툭 한번 치고 가다가 네 밑에 사무총장도 마 그 장동영이 직구들하니까 다 아주 아랫사람으로 하대를 하는 거죠. 한동훈이 그냥 쩔쩔 매고 그러더니 오늘은 드디어 한동훈이가 사과를 요구할 생각도 없다고 자기 사과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완전히 그러니까 한동훈이 이길 거 조중동이 한동훈을 약간 응원해서 한동훈이 이길 거 했는데 여전히 2년도 안 된 한동훈 김건희 권력이 절대적인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죠 한동훈 이번에 야 더 격했다 진짜 쫓아내야 되는데 분위기상 한 10일 정도 2주 정도 버티다가 김경률이 버티면서 같이 짤릴 거라는 전망이 많아요 그래서요 박지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람이 그리 많이 정치적으로 많이 어떠세요 여러분님 뭐 일단은 그 김경률을 먼저 잘라내겠죠 그 한동훈이 자기가 그렇죠, 살려고 먼저 이제 잘라낼 텐데 결과적으로 이들이 갖고 있는 권력관 그 다음에 국민을 바라본 뭐 이런 것들은 계속 그 사고가 날 수밖에 없고 이게 오래가기 어려운 사람들이다 이게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나 김건희한테도 국민이 없다 보니까 자꾸 자기들 뭐 그 영상 보니까 뭐 가르침도 맺고 뭐 어쩌고 막 하던데 그러니까 자기들 맘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속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한동훈도 마찬가지일 거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일 거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래가기 어려운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오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또 민주당의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좋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전망을 한동훈까지 교체할 거라고 보는 전망이 지금 윤석열의 뭐 독재자 이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당대표 다 갈아치우고 네. 그리고 자기가 지목한 가장 아끼는 후배를 보내놨는데 잠시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는 것만으로도 사태가 운운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명백한 당무개입 그다음 지금 선거 기간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우리 정치검기법 위반이고 관련한 우리 박근혜가 이미 이거로 2년 네. 유죄를 받았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거를 또 사태를 운운했다라고 한동훈이 꺼냈잖아요. 그 대통령과 비서실장이 지금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걸 이미 공개적으로 들이받으려고 한 건데도 또 한동훈을 잘라낸다라고 한다면은 아니
정당의 대표가 왜 필요합니까? 그냥 그 윤석열 총재로, 당 총재로 본인이 대통령도 하고 당도 공천도 하고 총재로 와서 독재를 계속 전행을 해줘. 박정희 시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제가 이제 재방송도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오늘 제목은 이제 투쟁 정치본 산발 갖춘 대전의 큰 안필용인데 재방송은 분노한 안필용. 네. 윤석열 한동훈의 서천에서의 직거리 강력 규탄. 안필용 화났다. 뭐 이런 식으로 뽑아보려고 합니다. 네. 화태정 시장에 드시죠? 대해서도 한 번 더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혹시 그 영상 보셨나요? 화태정 시장이 그 지역분들 상인들이 막 화를 내고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니까 오히려 말을 막고. 아니 그 호태정 시장이 아니고. 아 죄송합니다. 네. 뭐한테 김태형 평론가님. 아 김태형이었습니다. 방송사고 방송사고. 네. 김태형. 깜짝 놀랐어요. 거기도 그 이장호 못지않은 극우극단주의자 네. 중에 한 명이죠. 김태형에 네, 대해 말씀을 좀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진짜 네, 네. 아 그 김태흠이 그 사고층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김태흠 네. 이장호 이 둘이 그 정치할 때부터 완전 막말 해대던 네, 그 정말.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가 워낙 보수적이다 보니까 이제 그 자기 그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장우 시장도 보면 대전에서 시정을 하는 거 보면 그 윤석열 대통령 하는 스타일하고 똑같아요. 자기 맘대로 네. 하고 뭐 그런데 김태흠도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속에는 그냥 자기의 권력 그리고 그 시민들 또는 국민들은 자기의 권력을 행사하는 대상인 거지. 그 사람들하고 뭘 소통을 하거나 또는 뭐 그 사람들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좀 갖고 있다가 뭐 하나 던져주면 그냥 따라오면 돼 뭐 이런 정도의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그 평가할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와가지고 하려면 이렇게 해야죠. 아이고 우리 상인 여러분들 그 대통령이랑 한동훈이 그냥 가버려가지고 속상하시겠네요. 제가 저도 불찰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오늘 말씀하신 거 제가 지금 잠깐 저 더 들어왔으니까 말씀 주시면 바로 제가 대통령실하고 직보가 됩니다. 뭐 충남 도지사니까 직보는 낼 거 아닙니까? 이렇게 위로를 해야죠. 심지어는 그 지역이 거기서 화를 내고 사찰을 해? 협박을 하는 거. 그리고 그 지역이 김태흠의 지역구 옛날 보령서천. 네. 지금 우리 구자필 우리 예비부님하고 누구냐 신현성 예비부님 나솔 예비부님이 네. 아주 불꽃 튀는 선의 경쟁하는 곳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인간이 저는 기본적인 사람들이 인간이 아니라 봅니다. 인간이라면 맞습니다. 최소한 거기를 봉합쇼의 장소로 삼아서도 안 되고 거기서 그 다음에 좀 막 웃으면서 약간 껴안았잖아요. 가변포옹했잖아요. 그런 짓도 해서는 안 되죠. 맞습니다. 봉합쇼는 봉합쇼도 웃기는 거지만 아니 그건 자기들끼리 알아서 딴 데서 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열차 타고 같이 갔잖아요. 그렇죠. 올라갈 그럼 때. 서울역에서 어디 회식 빌려갖고 잠시 미팅을 했다. 그래서 나와서 대통령이 막 제가 오해를 풀었다. 뭐 사실 그것도 사기지만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가 못 말리잖아요. 그렇죠. 왜 서천에서 그런 짓을 하냐고요. 왜 어? 불타갖고 지금 추석 대목이 아니 설 대목 지금 다 쌓아놓고 그걸로 지금 몇백만 원 1년에 아마 설 대목으로 1년에 몇억씩을 소득을 한 20, 30%는 네. 설 대목 때 다 팔걸요. 네. 전통시장이 또 네. 이제 비수기 때는 버티면서 네. 거기 상인들은 사실은 불탄 상인들은 사실은 전 재산을 날린 거예요. 회복이 안 될 겁니다 거기. 그래요. 우리 근데 안필용 그 예비부님이 다 좋은데 투쟁정책 봉사 약간 그 정말 충청도인답게 너무 점잖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 고향도 한반도거든요. 네. 충청도를 포함한 조금 더 약간 화를 내보시죠. 화 한 번도 안 내보셨어요? 아니 이제 화를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그래도 제가 굉장히 많이 참고 뭐 이런 훈련들을 해서 네. 예, 잘 안 내려고 합니다 사실 화를. 근데 그,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을 보면 화가 안 날 수가 없지 않았어요? 아니 당연히 화가 나죠. 그리고 정말 그 더 어디 가면 극단적인 표현도 하고 막 이러는데 술 한잔 먹다 보면 이런 XX를 또 할 수 예. 하죠 우리가. 근데 충청구 사람들이 굉장히 순하고 느린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성격도 급하고 다혈질도 많고. 아 네. 좋습니다. 네. 자 우리 지금 안진걸 TV에 투진맘님께서 대전 서구 안필용 화이팅. 그다음에 백심김님께서도 안진걸 선 나라를 참 열심히 살. 아, 예 고맙습니다. 제 네. 축복사님께 대전 서구 안필용하고 박수 보내주시고 김깨구리님 진정한 서구 갑입니다. 서구 갑인가요? 네, 서구 갑입니다. 아, 또, 네. 아, 역시, 저는 서구만 있는 줄 알았네요. 서구 을이?
박범계 전 법무장관이군요. 네. 오, 투진맘님이 계속 보내주시나. 어, 오창수님께서 민주당 오늘 전투력 부족하다. 전투력 확실히 보여주실 거죠. 네네. 반지님께서 대전 소구갑 지역구에 사시는데 후배들은 전혀 아는 게 없어요. 반지님 소문 듣고 오신 것 같아요. 반지님에서 한마디 하세요. 대전 소구갑 지역구신데 후보들에 네. 대해서 아. 전혀 본인이 아시는 게 없대요. 그러니까 그 안필 뭐 다른 후보를 여기서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 네. 안필용 선생님 이야기하면 되죠. 뭐. 그 저도 이제 뭐 열심히 뛰고는 있는데 네. 그 사실은 이제 후보들이 뛰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많이 못 알리고 뭐 이런 것들도 있죠. 그리고 그 어쨌든 대전에서 그 제가 이제 공약 하나만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네. 건데 그 소상공인 전문 연수원 유치를 얘기를 했는데 네. 대전이 그 소상공인 비율이 그 광역시도 중에서 가장 높은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 이제 전통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그 지원 교육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서 그런 것들 사실은 허태정 시장하고 그 대전시에 있을 때부터 기획을 했던 건데 그거를 유치를 해서 하겠다. 그리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뭐 이쪽에서도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해보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거는 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김계우리님께서 혹시 그 충고 나오셨냐? 충남고 네. 말하시면 충남고등학교입니다. 그런 이제 반지님이나 지금 우리 대전 충남권에서 올라오신 분들한테는 그런 지연을 저희는 권장은 안 하지만 그러나 본인이 태어난 곳에 대한 애착과 그다음에 관심은 사실 다른 지역에서 태어난 분들이나 학교 나온 분들은 더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설명 한번 해주셔도 될까요? 그 어디 태어나가지고? 예. 아, 뭐 제가 고향은 충남 부여입니다. 부여. 고등학교 때 이제 네. 대전으로 왔는데 그 제가 다닌 충남 고등학교가 지금 그 지역구에 있는 도마동이라는 곳에 있어요. 네. 도마시장에 딱 붙어있던 곳이 충남 고등학교였습니다. 그러면 뭐 네, 그래서 찐했지. 네. 태어나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제2의 고향으로 온 네. 거니까. 그럼 초등학교 중학교는요? 초등학교 중학교는 부여에서 나왔고 아, 네. 네. 고등학교 충남고를 다녔으면 뭐 네. 제2의 고향 찐. 그다음에 서부에 살고 계실 거고. 네, 도마동 거기에서 그 이제 고등학교 때 다녔던 뭐 그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 있고 그리고 그 거기서 이제 고등학교 때 그 장난치다 이가 부러져가지고 치료를 받았는데 그 치과가 그대로 남아있더라고 지금도. 야. 치과 의사님 가서 인사드렸어요? 아직 못 갔습니다. 가셔야죠. 네네. 네네. 임생수 소장님은 관악을에 성보중학교 나왔는데 현수막 보고 중학교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너가 그 세은이냐 하면서 책에 추천사과에서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그게 인연이라는 게 그렇죠? 맞습니다. 그 학교 다닐 때 제가 다녔던 그 이발소가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그분이 계속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갔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친구의 그 외삼촌 뭐 이러시더라고요. 이발소는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발소 치과서. 네. 지금 그래서 우리 반지님께서 흐흐 우리 시댁이 부여인데. 아. 그다음 김깨구리님 반지님께서 안 오면 임상 좋으시다고. 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지금 부산 수영구의 강윤경 변호사가 안필영 후보님 응원하러 왔어요. 아유, 어. 반갑습니다. 아, 네. 강경. 안필영. 아, 같이 하자. 안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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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선. 박영선. 강윤경, 강윤경, 부산 승리 강경. 우리가 강윤경 변호사님을 진짜 응원해야 되는 게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마스크 벗고, 마스크 벗고. 세상에 갈 사람이 없어서 강윤경 변호사님이 완전 복 받은 거예요. 왜냐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의 앞잡이 장해찬이 간대요. 아~ 그래서 저분 배틀. 여러분, 강윤경 변호사 모셨습니다. 김깨구리님께서 김상훈 치과랑 유진이 용원 아니냐? 아니, 그 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서구에도 네. 치과나 용이 많군요. 네. 김깨구리님 틀리셨어요. 괜찮아요. 근데 이런 이렇게 틀리는 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이제 임종갑 치과입니다. 아, 임종갑 치과. 네. 치과사님, 여러분 대전에 사는 분들 임종갑 치과님 아시면 연락해 갖고 안필용 후보님이 어렸을 때 다녔던 치과라고 지금 방송에서 홍보도 했다고. 어? 광고도 되는 거 아닙니까? 임종갑 치과 의사님. 이발소는요. 이발소는 그 이름이 없어요. 그냥 이발소만 아, 오래된 이렇게. 아, 이용원 이렇게 붙어있는. 네. 네. 야, 그 사이 군매님이 오셔가지고 난 부여군 임천면. 저는 부여군 내산면. 아, 부여군 임천면은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여러분. 그 요즘 정말 최고의 배우 이혼정 배우와 임천중학교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장 그 무술 감독 누구죠? 정동훈 감독님.
정두홍. 그 민주당 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 공개적으로 지지선언했던 이현정 배우님하고 정두홍 무술 감독님이 배우겸 무술 감독님이 임천중학교를 나왔어요. 이분들이 오, 지금 민주당 신인 후보들 많이 응원해 주고 계세요. 후원장도 맡고. 그 이원종 배우가 다닌 고등학교가 제 지역구에 있거든요. 대신고등학교 나오셨는데. 네. 인연이 깊으시네요. 좀 이따가 식사할 때 이원종 배우님께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부여 후보의 고등학교 후배다라고. 예, 중학 특가랑 가까운데요, 대신고가? 네, 맞습니다. 아, 또 그렇습니다. 네. 예, 우리 인사이트 TV에서 인사이트 TV님이 대전 서구갑 국회의원은 누구죠? 박병석 국회의장입니다. 전 국회의장입니다. 인사이트님 잘하신데 오늘은 깜빡하셨나봐요. 예, 인사이트 TV에서 강 변호사님, 네. 인사이트 TV님이 강 변호사님 장혜철하고 게임 붙일 것도 없다. 이겼다. 와서 다시 한번 이름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불러주세요. 필용 의원님. 네. 김강우님이 네. 김강우님 뭐라고 한지요? 강민국이 응원하는 사람이다. 꼭 장씨를 밟아버려요. 쉬어버리겠습니다. 저희는 이건 다 풍자잖아요. 실제 어떤 식의 물리적 폭력이나 사적 린치를 반대합니다. 오늘 그 배현진 의원님한테도 그런 사적 린치가 있었던데 이유야 불문하고 무조건 안 됩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면 정치인들이나 후보님들 공적 인물들은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러면요 이분들 활동이 위축이 되잖아요. 그럼 민주주의가 위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혹시라도 주변에 진보적이거나 개혁적인 마인드 있는데 내가 한번 누구를 확 때려버렸다 하면 아이 마음이야. 아유 한데 그런 게 있잖아. 우리가 한데 지어받고 싶어. 네. 사실 이것까지야 허용됐지만 근데 진짜 지어받으면 안 되는 거고 나는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에는 그 풍자로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한데 때려주고 싶어 이런 말 안 쓰려고요. 때려준다는 말은 진짜 어쨌든 폭력행위가 내 표도 있는 거니까 그냥 저 사람 정말 혼내주고 싶어. 저 사람 그냥 꼴보기 싫어. 이렇게 가급적이면. 네. 어쨌든 배현진 의원의 그 괜찮 상태는 괜찮습니까? 안정과 좀 그 네. 조속한 쾌유를 그러니까요. 저희도 똑같이 빌고 절대적으로 빌고요. 크게 좀 후유증 없이 잘 회복했으면 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범진보 개혁 우리 시민 여러분 우리 유튜브 봐주신 분들은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은폐 축소 그다음에 그 가짜뉴스도 심각했잖아요. 그 극단주의 절대 그거에 100분의 1도 따라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정말 그분이 당한 그대로 우리는 같이 아파하고 그분의 쾌유를 빌어주시고 뭐 예를 들면 뭐 의료진이 조금 더 적극적 조치 취했다 하더라도 당연히 헌법기관인 변진 의원님께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들도 다 너그러이 이해하고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필용 비서실장님도 뭐 선거 많이 치러보고 그래서 이런 좀 사적 린치의 위험성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냥 말로만 하면 되잖아요. 말로만. 네, 그 사실은 이제 정치인들도 반성을 해야 되는데 말이 거칠어지면 그 생각과 행동이 거칠어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분노는 분노대로 표현하더라도 그거를 상대에 대해서 어떤 그 물리력 이런 걸 행사하는 거는 정말 그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정책이나 아니면 어떤 것들로 또는 법적인 걸로 싸우는 건 싸우는 거고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는 존중해 주는 것이 정치 도의상 맞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네. 1. 원칙 무조건 말로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안필호님 말 중에도 폭력이라든지 극단적 증오를 유발하는 것은 정말 분노해서 우리가 어쩔 수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평화로운 언어로 또는 상호 존중의 언어로 같은 풍자도 조롱보다는 해악 정도로 그렇죠? 네. 이렇게 우리가 잘 이기를 저도 사실 뭐 제 언어가 다 평화로운 언어만 못 쓰고 있지만 너무 분노가 커서 그래도 계속 이 단어를 써도 되는 것인지 점검하고 가급적이면 평화로운 단어를 쓰려고 노력하거든요. 뭐 그냥 정말 분노한다 그러면 되지 저는 때려죽일 놈들 뭐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그런 말 많이 썼거든요. 때려죽일 놈들이라고 풍자잖아요. 진짜 때려죽인다는 의미는 아닌데 그렇죠. 근데 그런 말들이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진짜 때려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찔러서 맞아요. 죽이려는 사람도 하니까 그래서 그냥 정말 그 뭐죠? 천인공노할 놈들 그냥 천인공노할 놈들 이 천벌받을 놈들 천벌받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천벌은 사람 내린 게 아니잖아요. 네. 진짜 하늘이 옛날에 막 내린 버리니까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말은 좀 그렇게 온화하게 하더라도 그래도 이 윤석열 정부는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바로 몰아내자 이렇게 말은 점잖게 하면 돼요. 윤석열 정부는 정권 점잖게 한대. 근데 바로 몰아내야죠. 이렇게. 근데 이제 제가 우리가 간과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이렇게 말의 언어의 품격, 언어가 갖는 메시지의 힘이 있는데 정말 우려스러웠던 말이 한동훈의 말이 있었는데 우리 언론이나 우리 진영에서 놓친 게 있습니다. 네. 제가 그거를 지금 배현진 의원 같은 테러든 폭력이든 어떤 형태의 우리는 물리적인 폭력은 반대하고 그리고 절대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그리고 공개 맞습니다. 정확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건 꼭 한번 짚고 싶었는데 오늘 이야기를 할게요. 해주세요. 또 배현진 의원 같은 사태가 터져서 12월 26일 비대위원장 취임사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사실은 한동훈이 직접 말했어요. 우리는 소수당이고 폭주하는 다수당을 상대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결심이 필요하다. 이대로 가면 지금의 이재명 민주당의 폭주와 전체주의를 막지 못할 수 있다. 공포를 느낄 때다. 우리가 용기 내기로 결심해야 된다. 용기 내기로 결심했다면 헌신해야 된다. 네. 그리고 용기와 헌신. 대한민국 영웅들이 어려움을 이겨낸 무기가 있다. 우리가 그 무기를 다시 들자. 라는 거를 12월 26일 날 취임과 함께 이런 발언을 한동훈이 했어요. 무기를 다시 들자. 듭시다.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유용한 발언이네요. 이미 그러게. 했어요. 했고 그리고 용기와 헌신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 테러 이후에 이 메시지를 다시 봤어요. 이거를 야기하진 않았지만 그렇지만 당 정당 대표 비대위원장이 이런 무시무시한 발언들을 야당에 대해 다수 폭주하는 다수당을 상대하고 그리고 이 용기를 내자 그리고 결심했으면 헌신해라 그리고 우리가 무기를 들자 그 트럼프가 우리가 그 의회 점령을 점령을 선동했던 거 지금 뭐 행동할 때다 뭐 터뜨리자 뭐 이런 식으로 그거 했잖아요. 네. 그것이 발언이 있었다는 거 우리 다시 되새겨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저 한동훈의 저 발언은 그 자체로도 굉장히 위험한 선동이지만요. 그 전에 입만 열면 윤석열이 먼저 민주당 있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모략, 음해, 폄훼, 악마와 중대범죄자와 뭐 잡범, 그래서 마치 저런 자는 법이 심판 안 하면 내가 와서 죽여도 된다란 그런 뭐랄까 선동이 되기에 충분한 근데 마지막에 무기까지. 네. 이건 아주 위험한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무기를 자는 비유였겠지만 네. 위험한 비유고요. 우리도 이제 앞으로는 무기를 들자 하지 말고 이러면 우리 모두 어깨를 걸고. 저들을 극복하자, 나아가자, 뭐 이러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 표현에서 계속 그런 거 있잖아요. 무기라든지 폭력 관련된 표현을 갑자기 우리가 줄여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겁이 나요. 저도 사람들이 저한테도 안 무섭네요. 그러니까 저희도 성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여기까지 할까요? 하다 보니까 벌써 한 시간이 지났어요. 할 말이 얼마 많겠습니까? 네. 못다한 이야기도 많으실 텐데 이야기 더 하실 말씀 하십시오. 뭐 주요 공약은 아까 이제 설명도 했는데 네네. 특히 이제 민주당은 정말 어떻게 혁신해야 됩니까? 그 안필 비서실장님이 신인으로서 다양한 경험이 있으니까 혁신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시원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사실은 제가 아까 뭐 다선 의원들 얘기도 하셨는데 그 정치한 사람들이 자기가 목표를 세운 거를 10년 안에 못 이루면 그 사람이 20년 한다고 이루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자기가 어떤 것을 이루겠다 또는 정치적으로 어떤 목표를 갖고 있다라는 걸 제시하고 그리고 그거를 열심히 노력해서 만약에 뭐 이루면 그 뒤에 그걸 기반으로 다른 일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못 이루면 그건 그거대로 또 접고 내려놔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이게 마치 어떤 정치적 목표는 없어지고 자리만 남아 있으니까 그게 이게 민주당인지 그런 문제들을 안고 있는 건데 어찌 보면 저 국민의힘은 강제로라도 사실은 이제 물갈이를 조금 했어요. 근데 민주당 그게 없었어서 이제 안주하고 이러다 보면 자기 걸 지키기 위해서 반칙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쌓여와서 오늘의 민주당이 된 거니까 사실은 가장 좋은 그 혁신은 사람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당원들과 그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가 당에 전달되는 루트들이 아직은 좀 그 폐쇄적인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고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또 하나는 이 싸움은 정말 그 야당일 때의 싸움은 똘똘 뭉쳐서 해야 되는데 자기 편에다가 뭘 하는 거는 정말 아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냥 당내에서 윤석열 김은 한동훈하고 싸움도 제대로 안 하면서 뭔 입만 열면 뭐 이재명이 문제다 이런 분들은 공공연하게 그걸 공격하는 것이 네. 뭐 당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3자 보기도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네네네. 아니 딱 봐도 제1야당 대표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와, 어떻게 압수수색을 400번 가까이 하고 2년 동안 만나주지도 않는 자들이 어디 전 세계 정치 역사에서 이런 적이 어디 있습니까? 전쟁할 맞습니다. 때만 그러죠. 네. 근데 전쟁할 때도 만나잖아요. 심지어는 맞아요. 네. 잠깐 휴전하면서 또는 뭐 누가 뭐 병이 났다거나 이러면 누가 돌아가셨다거나 그러면. 그거보다 더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간보다는 테러까지 당한 거 아닙니까?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네. 어쨌든 정치는 사람을 바꿔야 혁신이 된다. 그리고 모든 선거는 혁신 경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이 인상적이네요. 10년 동안 했는데 별로 모범이나 성과가 없다. 네. 그리고 공약 제대로 이행 안 됐다. 10년 더 한다고 더 잘 되가진 않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네. 자, 박영선 평론가님께서도요. 오늘 보니까 든든하죠? 네. 뭔가 이제 그 지역에 또 아는 분도 있으니까 우리는 아니요. 포지티브. 우리는 다 그 사람의 장점 중심으로만 하니까. 네네. 이제 국회 보좌관을 또 오래 하셨고 그러니까 입법부에서의 입법 정책 그리고 자치단체에서의 행정력 그리고 다양한 그 가치 그리고 변화 혁신에 대한 의지 우리 두루두루 다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차분하시고 하지만 깊이와 내공은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요. 큰 그릇을 갖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네, 대전 서구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우리 안필용 후보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애정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안 그래도 지금 안익을TV에 부쩍 또 새로운 분이 많이 돌아왔어요. 진실과 진심님께서 대전의 승리 엉뚱아님께서 이제는 한동훈이 잡범이 될 듯. 네, 예. 한동훈은 하도 야당을 잡범으로 몰아갔으니까 이런 풍자는 당에도 쌉니다. 그 다음에 이원영님께서 소구갑 당원분들 함 도와주세요. 안필용 능력 있습니다. 군매님께서 절대 장해찬에게는 존말 안 나갈 듯 강용 변호사님 응원해 주신 분이고요. 군매님께서 아 정동 감독이 자기랑 같은 동네래요. 반지님께서 신랑이랑 저랑 권리당원이에요. 안 오면 응원 많이 할게요. 감사합니다. 정보가 없다고 그랬는데 보시면서 이제 응원해 주신 거예요. 고맙습니다. 좋네요. 이제부터는 님께서도 저를 안진걸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진걸보다는 제가 너무 좋아하고 원하는 박영선 평론가님을 응원해 주시고요. 군맹 정동훈 감독 같은 마을 칠산니 군매님께서 마을 칠산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아 김경우리님이 정보가 많네요. 도마동 사거리에 있다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뭐가 있죠 거기에? 임종갑 치과. 아 임종갑 치과가. 오 튀김 함께 저 아는 마음이 임종갑 치과에서 근무 했었대요. 와. 유권자이시겠네요. 네. 네. 그다음에 SIKW님께서 출근길 인사하는 거 봤습니다. 가장 네. 열심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많은 분들이 들어왔어요. 네. 예. 더 많은 분들이. 자 이제 저희들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서 응원 댓글 더 달아주시고요. 자 박영선 TV 인사이트 TV 방송 TV 아닌데 같이 했는데 방송 TV 114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래도 들어가서 구독 좋아요 누리가 안 찾아지니까 오래 시간이 네. 걸리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그 채팅창에 링크를 걸어서 제가 계속 달았거든요. 방송TV 그래도 우리가 200명까지는 만들어드려야 되는데 죄송하네요. 근데 다들 배고프실 테니까 안정TV님께서 택님께서 방송TV 링크 달아주셨습니다. 빨리 들어가서 10명이나 더 늘려드리시죠. 인사이트TV는 우리가 꾸준히 계속 홍보하니까 26,700명인데 27,000명 빨리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안필용TV가 현재 그 빗속에서 정말 분투하는 게 구독자 안필용TV도 좀 늘어났어요. 90명으로 좀 열심히 하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설령 나중에 낙선한다도 유튜브는 필요합니다. 네. 정치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요. 이러면 뭔가 정말 방송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남의 유튜브에 이렇게 부탁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제가 이렇게 올려놨으니 좀 링크로 퍼가십시오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물론 반드시 당선되시면 좋겠지만요. 안녕TV 현재 14만 9천 명인데 언제 15만 명이 될까요? 20만 가자. 빨리 안녕TV 20만 가고 네. 우리 박영선 TV 안필용 TV가 1천 명이 돼서 라이브도 네. 할 수 있게 이제 단독 라이브가 돼요. 1천 명이 되면 그래서 그럼 동네 장업자도 홍보되지고요. 자 여러분 엉뚱아님께서 안필용 박영선 화이팅! 감사합니다. 아,
촉박사람께서 안필 후보님 박빙사랑 다르겠지요? 다를 겁니다. 예, 확실히. 자,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두 분이 작별 인사하시고 끝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인사를 안 하겠습니다. 70분이 저부터 하고 마지막 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예, 저는 다음 주 우리 수요일 예, 박예슬 선수와 여의도 정비소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또 새로운 뉴페이스 후보와 함께 사람 속으로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은 박영선 후보님이 정하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따릉따릉. 다음 주 목요일은 맡기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네. 예. 자, 안필용. 저는 대전 서구갑에 가서 다시 열심히 시민들 만나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리고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이재명과 함께 정권 창출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유민 변호사님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깜짝 출연. 장해찬 정말 문제 많은 후보랑 붙는 아 얼굴 한번 더 보여주세요. 너무 짧았어요. 여러분 강유민 변호사님 부산 수영구의 강유민 변호사님 사랑합니다. 강윤경 TV도 있습니다. 민생경정구소 공익법률위원장을 맡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윤석열 한동훈 고발장도 이렇게 무상으로 써주시는 정말 뜻있는 정치인입니다. 지난 4년 전에 정말 안타깝게 낙선하셨는데 이제는 강윤경 변호사님이 국회 들어갈 때가 됐다. 정책과 정치가 무르익었다. 투쟁이면 투쟁. 또 봉사는 봉사. 역시 정책인 정책 삼박자를 모두 갖춘 분이죠. 자, 여러분 강 변호사님 응원해 주시고 자, 마지막으로 안필용 대전시장 전비실장에게 큰 박수 보내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안 하나봐요 오늘은. 아, 광고 오늘은 네, 광고 없네요. 네. 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내일 하죠, 뭐, 내일. 네. 오늘 못하면 내일 또 하면 되죠. 내일 임세식당 TV에 누가 오더라? 아, 한정우 전 청와대 아, 네. 비서관이 오시네요. 예, 내일 저녁에 5시 50분에 임세은 식당 TV에는 한정우 전 청와대 비서관 문재인 대표님 의원 시절에 보좌관이 옵니다. 많이 봐주십시오. 안녕! 번호만 한번. 아, 말보험 체크, 말보험 체크. 죄송합니다. 제가 어디 있습니까? 말보험 체크. 우리 정말 보험 업계의 가장 양심적인 컨설팅. 어디 제가 이게 화면이 그치. 후진해 버렸어요. 그래갖고 안 볼 때가 있어요. 제가 할게요. 아, 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입니다. 예, 보험 컨설팅 하면 강권하지 않고 잘 해줍니다. 저도 가입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안녕.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꼴랑 100만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